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 10회 4강 강남 개발과 한국인의 욕망 전용 박사님 모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힘드시지 않으셔요? 저희 아니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연속 우리 우리 시청자들 이종원 씨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궁금증이 없던 힘도 나요. 제가 궁금증이 많아요. 네, 일단 저희가 물론 이 주제 본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데 여기저기서 이제 대선 국면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경선 때문에 뭐 연기냐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저쪽 정당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을 보실 때 지금 시대에 맞는 대통령의 상은 어떤 분입니까? 예,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왜 이제 이 얘기하고 싶었냐면 경선이 다가오니까 일단 뭐저 경선에 나선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자기가 후보로 선정이 돼야 되죠. 이제 그야말로 시체말로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나 지지자들까지도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판단에 혼선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판단에 혼선 정도면 괜찮은데 서로를 원수 보듯 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면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같은 미래를 맞아요. 전망한다 하더라도 적대하듯이 너무 심해요. 소멸시켜야 하듯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우리 좀 판단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에 다툼이라는 말이 있고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툼 싸움. 저는 이제 다툼이라는 말이 다따에서 좀 파생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다투어 이런 말은 있잖아요. 근데 앞싸워 이런 말은 없어요. 다툼은 앞서기 위한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기록 경기예요. 달리기, 높이 뛰기, 넓이 뛰기. 이건 뭐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하거나 때려가지고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기록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툼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간 우리말에서는. 느낌이 다툼은 동지의 언어 같아요. 그렇죠. 형제끼리 말다툼하고 이러는 맞췄다, 거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친구와 형제들끼리 다 이제 그 갈등은 다툼이라고 그래요. 싸움은 적과 하는 거죠. 스포츠로 그러니까요. 비교하면 격투기예요. 때려 눕혀야 내가 살아남는 거죠. UFC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 이게 어떤 규모의 집단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면 우리끼리 싸움을 멈춰야 돼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두고 다툼은 할 수, 다툴 수는 있는데 싸움을 멈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형제인 관우와 장비도 공을 다투고 선봉을 다투기는 했어요. 서로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싸움이란 적과 하는 것이고 다툼은 동지끼리 하는 거다. 그리고 싸움은 상대를 때려 눕혀야 되는 거지만 꺾어야 되는 거지만 다툼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다툼에 멈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지지자든지 아니면 유권자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더 잘할까를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고 평가위원이죠. 그러니까 반칙을 하면 감점을 주고 잘하면 가점을 주고 이런 정도에 그쳐야지 자기가 선수나 되는 것처럼 상대를 때려눕히려고 그러고 반칙을 해도 된다고 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감정이 상하면 맞아. 이제 정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진영을 무너뜨리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다툼에 그쳐야 될 것을 싸움으로 번지게 만드는 것. 더 치열해요. 그렇죠. 싸움이 자기는. 아니다. 이건 경선은, 그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이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실제로 싸움으로 번지질 않아요. 근데 보면, 대체로 보면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 왜냐면 이제 가치를 공유하다 보면 가치 같은 경우 작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작은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사실은 이익은 이익을 분배하기에 따라서 이익 공유 집단은 단결을 잘해요. 그래서 부패는 그렇죠.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 분열을 안 해요. 근데 진보라고 하는 가치는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분열하기 쉬워요. 조금만이라도 차이가 차이가 있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좀 순결성. 제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결성을 더 강조하죠.
주의해야 된다는 것. 네. 다툼은 다툼이고 다툼이어야 한다. 네.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걸 시민들, 지지들 스스로가 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을 죽이려고 싸우는 거 아니다. 너무 중요한 저 사람을 소멸시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 경쟁하는 거다. 다투는 더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투는 것일 뿐이다. 네. 이 선에서 스스로 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본론이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런 거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덜어 있더라고요. 빨리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혀라. 박사님이 저한테 네.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구 지지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뭐 자수해라. 뭐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아직은 좀 심판이라는 좀 위치를 좀 그 포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선수는 아니니까 또 민주당 당원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저는 무슨 뭐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일도 없고 행사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누가 이제 뽑히든 간에 좀 이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이 부패와 이제 독재의 역사를 그대로 끌어안고서 있는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정도만 네, 이제 네.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네. 다만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준은 네, 우리 있어요. 박사님 생각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준은 있고 이 기준을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이든 다른 분들이든 참작해서 자기 나름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평가하면 평가하기 쉬울 거예요. 네. 지금 뭐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그런 안 되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저 지지해?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저 앉히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몇 점, 저기 몇 점, 여기서 마이너스 몇 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면 심판이 돼야 되겠네요. 조금 이제 평가 점수를 매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평가 기준을 좀 적정해 봤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역시 추상적일 수 있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전 참고. 네, 전용 박사님 보는. 네. 저는 역사학자니까.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 의식. 왜냐하면. 네. 그건 중요한. 우리가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이런 말을 써요. 네. 대통령은 그 자체 한 사람으로서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 시대를 박정희 시대. 그렇죠. 박정희 시대, 이승만 시대, 전두환 시대란 말을 써요. 우리가 역사적 시대라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근데도 왕도 이제 세종 때, 정조 때, 영정조 때 나듯이 통치자가 어떤 캐릭터냐에 따라서 하나의 시대가 시대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자기 시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으며 우리 앞에 놓인 역사는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네. 그리고 과제에 대한 이제 해결 과제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대중의 동의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야 하거든요. 역사 의식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자.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무슨 건국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역사를 나오고. 이미 지나와서 이제 그걸 딛고 다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회귀하거나 아니면 이미 죽어있는 이념, 죽어있는 구호에 매달리게 돼요. 이명박의 747 구호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가능해? 이미 다른 시대인데. 다른 시대인데 무슨 뭐 7% 성장에다가 무슨 주가지수 4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경제성장이라든가 성장 이데올로기 또 성장의 시대 이런 시대가 같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사기에 넘어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은 어떤 가치든 그 상대화해요. 시간 앞에 절대적 가치란 없어요. 시간 앞에 절대적 가치. 그거를 모르면 계속해서 무슨 뭐 저 자유민주주의니 무슨 뭐 반공이니 이런 이데올로기를 자꾸 소환해서 사람들을 과거에 묶어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명박근혜 때 저희가 빨갱이 소리를 참 많이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감만을 거듭거듭 소환해서 네.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는 이제 지도자는 자기 시대의 과제를 인식하지 못해요. 네. 지난 망령에 사로잡혀 있게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무엇을 계승할 것이며 무엇을 바꿀 것이며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공감 설득력 있는 언어로. 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박식 또는 유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식 유식.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 무식하다. 이 우리 국민의 평균 수준에 비춰서 참 무식하다고 느꼈던 대통령을 겪었어요. 저는 그죠? 박근혜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전두환도 참 무식했어요. 사실은요. 예. 이 상식 정말 뭐 상식이 없었죠. 전두환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그 유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박식해야 한다고 한 것은 모든 분야에 의제들이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좀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략적인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념 정도. 폭넓은 지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아직 합의하지 못한 논란이 있어요. 원전이 위험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 다 알지만 이제 판단은 이런 데 있는 거죠. 원전의 경제성이 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것인가? 아니면 원전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험성에 비하면은 오히려 월등한 좀 그 무모한 것이 떨어지는 것이냐? 경제성이 위험성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 그렇죠. 전기 생산 시설이냐? 이번 간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럼 논란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논쟁이 있고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중에 알아야 대통령이 네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걸 모르면 네네. 원전 조기 폐쇄 반대는 하나님의 확신 같은 최재형 씨 같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게 돼요. 잘 모르면 전문성이 없 그 전문 지식들이 있고 전문 지식 내부에 어떤 논쟁이 있다. 자기가 그 전문 지식 전반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그거를 알아야 그런 정도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소지가 있고 그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아야 합리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박근혜처럼 주술에 의존하게 돼요. 네. 지식이 부족하면 주술에밖에 네. 의존할 수 없어요. 네.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같은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확신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근혜 아류라고 보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게다가 제가 박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네.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기울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 예컨대 뭐 기재부 관료 출신이었다든가 대학 교수 출신이었다든가 저는 이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부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자기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는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넓은 이야기를 다 얘기를 폭넓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분야에 대한 확신에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밖을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옳다는 독선으로 이어지기 굉장히 쉬워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분야들을 뛰어넘는 좀 폭넓은 사고 속에서 가능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굉장히 박식하고 독서량이 많았죠. 그런데 네.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없이 그냥 법전만 보고 했던 윤석열 씨 보세요. 통찰과 성찰을 분간 못해. 통찰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분간을 못한 거야.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성찰이죠. 무슨 성찰이 통찰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통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뭐 예컨대 이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오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은 하지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를 못해요.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박식이다. 정말 한 분야의 그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은 네. 청와대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네.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 분야의 전문가. 그렇죠.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폭넓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적인 박식함이 필요하다. 무식하면 사기당하기 쉽고 너무 유식하면 너무 한 분야에만 유식하면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래서 이제 폭넓게 많은 것들을 아는 이제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제 무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생각이고요. 아, 그 말이 정말 공감되는 게 예.
뭐 교사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 교수, 군인 출신들이 꼭 밖에 나오면요 사기당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예. 게 자기 한 분야밖에 모르다 그렇죠. 보니까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 굉장히 이제 똑똑한데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보험 사기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의사들이라고 그렇죠. 딴 걸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한 특정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오래 쌓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한다. 네. 이게 제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생활 습관이거든요. 네, 어떤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가 부지런했다면 박근혜 7시간 정도 같은 얘기는 안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생활 습관이에요. 이건 대통령 된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질 않아요. 습관 자체가 이제 부지런해야 되죠. 네. 항상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고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부지런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제 그동안 쭉 생활해온 그 적어도 10년 정도의 생활 과정들을 우리가 시민 주권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어야 아, 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네. 뭐 국회의원을 했다 그러면 또 이제 임기 중에 법안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 국회 출석률은 어땠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되거든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는 저기 저 국회 출석에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밤에 술자리에서만 부지런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험해요 진짜.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게으르면 나라가 어떤 사고가 생겨도 수습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경험했죠 우리가 겪었으니까 이제 더 이제 저는 부지런에 대해서 좀 높은 가중점을 두고 네. 점수를 두고 싶어요. 네 번째는 서로 모순되는 덕목인데 신중하면서도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 또는 명령 이건 법령에 준하는 의미를 지위를 가져요. 대통령 령도 있잖아요. 네. 근데 법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만든다면 발의하고 몇 사람 모아서 발의하고 수 여러 차례 토론하고 공청회 열고 문제점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법 하나 만들어지는데 발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뭐 어떤 건 몇 년이 걸려도 안 만들어지고 어떤 건 1년이 걸리고 그래요. 대통령은 어떤 때는 사실은 대단히 즉흥적이고 전격적으로 그런 법안에 준하는 명령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깊이 늘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숙고를 해야 되고 숙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또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뭐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밑에서 다 결정하기 어렵다고 몰려온 것들이야. 그렇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난 책임 못 지니까 이건 네. 위에서 결정해서 계속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단만 기다리는 거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결정은 자기가 해야 돼요. 책임도 져야 되니까. 책임도 져야 되고 어려운 결단이죠. 네. 그리고 그게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면은 직감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 한다 만다 결정할 때 네. 이게 무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계속 의견을 들어볼 네네네.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어떤 일들은 그런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바다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거 어떡하겠어요. 군함 동원해라 마라 이런 것들까지 다 즉각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천각이 급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대통령직에는 부적격하죠. 네. 근데 이게 서로 상호 모순되거든. 신중하다와 과단성이 과감하다라고 하는 건 상호 모순돼요. 어떻게 보자면 보기에 따라서는 저게 신중한 건지 우유부단한 건지 구별이 안 되고 네. 이게 과감한 건지 경박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경박 너무 신중하다 그런데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결정 못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이고 네. 쉽게 말하면 과감한다고 본인은 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가볍게 처신했다고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사실도 있거든요. 네. 이건 사실 대통령 후보의 덕목은 아니에요. 덕목이긴 하지만 대통령 후보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신중인지 우유부단인지
과감인지 아니면 경박인지 저게 간보기인지 심사숙고인지 그리고 지금 판단은 사실은 많은 이제 정치적 뭐 그 스스로 정치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보여줬잖아. 그래 판단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제 안철수 씨나 윤석열 씨의 그런 행동을 보고 아 신중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간보기가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 판단권은 어쨌든 주권자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여섯 가지 생각하는데요. 다섯 번째는 그가 어느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살아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제가 아는 부자 중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내가 돈 버는데 나라에서 보태준 거 있냐?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말? 전 들어봤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세금만 뜯어갔지 니네가 네. 내가 돈 버는데 그러니까 뭐, 다 내 노력으로 그렇죠. 받았지. 내가 내 노력으로 돈을 버는데 니들 세금만 뜯어갔지 나라에서 나한테 보태준 게 뭐 있냐? 나한테 돈 준 게 뭐 있냐? 심지어 아파트 투기해서 돈 번 사람도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자기가 잘해서 번 거고 떨어지면 나라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동산 때려잡느라고. 근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이제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의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 인식이에요.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뭐 조상 탓이거나 나라 탓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습성이에요. 그런데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부자들은 부자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를 거추장스럽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실제로 국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그런 사람 국가를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네. 프리모 레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네요. 부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보면 더 싫어하죠. 싫어해요. 국가 개입의 축소, 국가 예컨대 이제 작은 정부, 국가 개입 축소,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 이런 논리가 전부 부자들의 논리예요. 그렇죠. 신자유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핵심 논리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를 상대화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 네.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네. 그리고 공동체가 그 사이에 해체되고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네. 없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가를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도와줘야만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야 사회적으로 이미 불평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본주의 체제 고유한 특징이에요. 불평등과 민주주의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짓밟고 갑질하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사회 자체만 남겨두면 놔두면 시장은 이걸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거든. 그렇죠. 이걸 줄여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 편에 서야 돼요.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부추겨주는 생활을 했어야 돼요. 삶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그래도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대통령 돼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사회의 지도층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부 성공한 사람들이고 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강자이자 부자들이에요. 대개가 그래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내 이제 자문을 받는데 대통령마저 그와 같은 의식 세계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이 국가가 흘러갈 방향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인생과 철학이 이제 정말 국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국가를 존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일치돼 있어야 돼요. 인생과 철학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제 국가는 정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아먹는 맹수와 같아져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의 철학이었죠. 네. 이 사람은 그걸 뽑은 사람들도 그런 걸 바랐던 것이고 그 사람도 그렇게 처신을 했지만 네. 늘 부자와 강자의 편에 서려고 했어요. 네. 그 사람들만 편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심각하게 이제 와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명박근혜 시대를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박사님이 공동체의 파괴라는 말인데 그때는 각자 도생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을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규정하는 대단히
그 상징적인 그 연예인들의 멘트가 있잖아요. 나만 진짜?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만 아니면 돼 외쳤을 네네. 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네네. 같은 팀인데. 그래서 이제 약자 편에 살았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많은 부를 일군 큰 재산을 일군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못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언제나 약자와 서민이 가난한 사람이 서민이 다수죠 어느 나라이나 그죠? 그렇죠. 전에 제가 한번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짝이 되는 게 아니라 충돌. 그렇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그걸 쓰고 있었어요. 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네. 충돌. 와. 보완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우등생이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자들의 의식, 부자들의 그러니까 부자와 강자들의 문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민주주의가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네.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 이건 좀 이제 저 이것도 역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에요. 다른 분은 다른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동양적 관점,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왕도 또는 덕치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어려워요. 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동양적 관점의 왕도와 덕치.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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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잘 안 쓰죠. 안 쓰죠. 후덕하다. 후덕하다. 덕이 있다. 솔직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냥 그 덕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러면서 되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정치, 서양 정치사 공부하는 사람들 또 이런 정치학자들은 이제 카리스마, 마키아벨리즘,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이제 리더,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네네. 평가를 해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복종하게 만드는 네네. 어떤 무언의 힘. 근데 이제 동양적 관점, 저는 이제 한국사 동양인이니까 네. 관점에서는 카리스마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서 덕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덕. 글자가 좀, 좀 복잡하긴 해요. 한자로 이 글자가. 두 사람 인변에 이제 열십, 넉사, 한일, 마음심 뭐 이렇게 지금 되는데 뭐 엉터리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한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두인변의 십사일심이라고 해서 열네 사람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열네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덕이다. 것이 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꼭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강압이나 강요나 규제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아우라 같은 것들이거든요. 움직이는 네,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이것이 악하거나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에요. 이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대통령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국민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5년간 국민의 모순이고 국민의 종이고 자기 권리를 위임해서 대신 일하라고 맡겨놓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현실에서는 뭔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이제 그 보면 위로가 되고 억울한 사람이 보고 가까이 가서 사람 한번 잡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떤 이제 통치자도 어떤 리더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저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만들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문제는 이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세상이냐라는 거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야 해요. 그래서 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딱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강요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이제 친근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의지가 되고 뭔가 억울한 일을 겪어서도 그가 위로해주면 마음이 이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 대략 이제 여섯 가지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거기서 각각 가점과 감점을 줘가면서 아, 저 사람이면 이런 나름 정도, 지금 채점하고 있었어요. 이런 정도 조건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정도죠. 그러니까 시민들도 좀 그렇게 하면 덜 싸우지 않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점해서 평균 내는데 어떡하겠어.
오히려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제 경선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저거 되느니 내가 저게 되는 걸 보느니 내가 이 당 국민의힘 지지하고 말겠다. 아니면 투표를 안 하고 말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겠죠. 예. 오늘 박사님이 여섯 가지의 대통령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현재의 어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제 기억에는 좀 떠올라요. 그 어떤 게 떠올리냐면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 5.18 취임하시고 5.18 때 그 따님을 그 당시에 5.18 희생자의 따님을 안아줄 때 그 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뭐 그런 그게 굉장히 크죠. 네, 그게 참 와닿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에서는 이 후덕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단연 돋보이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분에 속한다고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나는 지금의 후보들은 안 보이고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네, 어쨌든 박사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늘 강남 개발과 벌써 이제 오늘 한국인의 욕망 좀 진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개발과 한국인의 욕망 지난주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이제 그 일본의 청구권 자금 일부를 건설 중장비 400대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66년 4월 대통령 선거를 1년 반쯤 앞두고 이제 바로 이제 윤치영 그 그냥 날리고 그렇죠. 도시계획 해봤자 천놈들이 밀려와서 그리고 김용옥, 김현옥 부산시장 공병장 출신하는 시장으로 앉히고 사박들을 딱 줬다고 그랬어요. 임무는 그거였어요. 선거 전까지 서울의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라. 그게 이제 임무였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도대체 전쟁 끝나고 이게 휴전하고 몇 년인데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 서울이 갈수록 나빠지고 판자점 만들어나고 서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창가가 생기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러려고 군사혁명 지지했냐 이제 이런 생각이 퍼지는 걸 막아라라는 게 이제 과제였죠. 이제 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불도저라는 별명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도저 시장이라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시장들 김현옥 씨라든가 그 뒤를 이은 양택식 씨라든가 나중에 다시 그 뒤를 이은 이제 구자춘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들을 관습적으로 붙이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도저 시장 그러면 추진력 있는 시장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원래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불도저를 처음 가진 시장이라는 이 때문이었어요. 두 세대밖에 없던 불도저가 일본에게 400대를 들여와서 400대 정도의 이제 건설 중장비를 들여왔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장난감처럼 가지고서 서울을 들쑤셔놓으라고 그런 거 개발하라고 그런 거죠. 개발지상주의의 이제 시작이에요. 엄청난 이제 개발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세종로 지하차도 건설. 세종로에 먼저 이제 차가 이게 1960년 66년 네. 세종로 지하차도 건설, 회원 지하차도 건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욱천 복개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김현옥 시장의 이제 도시개발 마인드에 관해서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첫째는 전시행정. 전시행정이에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목표 자체가 보여주기 때문이구나. 박정희가 김현옥한테 요구한 임무가 전시행정이야. 시민들 눈에 달라졌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 근데 시민들 눈이 누구 눈이냐? 김현옥에게는 그게 박정희의 눈이거든.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에서 이건 거의 80년대까지 썼어요. 지금 90년대까지 썼나? 차트라는 게 있었어. 차트. 차트병이라고 해서 이만한 전지 걸어놓고 매직펜으로 사병 글씨 잘 쓰는 사병이 쫙쫙 써가지고 한 페이지에 13줄. 한 페이지 13줄이야. 이렇게 들어서 쫙쫙 지휘봉으로 넘기면서 브리핑하게끔 돼 있었어요. 김현옥 씨는 이제 박정희한테 보고할 때 그 차트를 군인들 식으로 차트를 가지고 보고를 했고 지금의 PPT네요. 그렇죠. 네. 자기는 이 A4 용지를 네 겹으로 접어서 요만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차트를 또 옮겨 적어서 그대로 읽고 그러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청계국가도를 건설할 때 이게 네. 이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들면 당시 김현옥 시장일 때 그 밑에서 도시계획국장 했던 사람의 회고를 네.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직접 만나서 자세히 들었던 네. 내용이니까. 인터뷰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청계국가도를 건설할 때인데 이제 시청에 있다가 네. 청와대에서 헬기 떴다 소리 들으면 재빨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가 보이는 곳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람한테는 일과 일정이었어요. 또 하나는 저 지금 이제 독립문 바로 옆에 금화터널 이부 쪽에 이제 아파트 독립문 아파트인가 그랬어요. 네. 그걸 지을 때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가 다 낡아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럴 네. 텐데 그때만 해도 66년 66년만 해도 우리가 아파트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김현옥 씨는 거기 이제 판잣집들을 철거하고 산기슭에 거기 일부를 아파트 시민 아파트를 지어서 일부를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파트들을 지었는데 산비탈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서울시 공무원이 김현옥 시장한테 그랬대요. 시장님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본 능력 그 경험도 없는데 이런 산비탈에 지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현옥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던 용어인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조인트라고 그 정강이뼈. 네, 군인들은 그거 많이 했어요. 뭐 그게 그 이후에 군사 문화가 이어지면서 진짜? 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군화로 이제 조인트 깐다고 그러죠. 눈물 나요. 그득그득 이렇게 앞에 정강이뼈를 발로 자는 거. 그러니까 그 공무원의 정강이 조인트를 까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등신아 여따 지어야 각하께서 보시지. 아, 잘 보이니까 산이니까. 청와대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게 그 사람 지론이었어요. 무조건 전생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옥인 아파트, 이 다음에 이제 독립문 아파트, 회원 아파트, 낙산 아파트 대부분 산기술에서 지어서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다 보이는 데 지었어요. 기술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결국은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났죠. 와우 아파트가 그래서 그렇게 막 함부로 지어서 산비탈에 지어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행정이 이 사람의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병장교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자동차 중심주의자였어요. 자동차 중심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왜 이제 선보 이상은 차 타고 다녔네. 군장교들이 그렇죠. 그렇죠. 군장교들이 그런데다가. 자동차 운행을 사람 통행보다 훨씬 중요시했죠.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1966년이면 6.25 전쟁 휴전 이후 13년이에요. 네. 그때 22살, 21살짜리 저 군인이 군대 나갔던 이제 젊은 병사가 총 맞아서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66년 몇 살일까? 35, 네. 네. 30대 중반. 30대 중반.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서울엔 무수히 많았어요. 전쟁이 20대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젊은 상이용사들이 많았군요. 상이용사라고 부르죠. 부상병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리를 잃었어. 근데 휠체어도 없었고 있어도 너무 비쌌어요. 그 목발 목발이나 겨우 짚고 겨우 이제 그러고 나와야 돼. 근데 이 사람 와 가지고는 그 건설 중장비 가지고 지하도 파고 육교 건설했어요. 지상도로는 차만 다니게 만들었다고. 횡단보도도 별로 없어. 그러니 6.25 그 상위 용사들이 다리 잃은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와. 나오면 건널 수가 없어 도로를. 횡단보도 다 뭐 없애버리고 전부 육교로 만들고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지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단 계단 천국의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국가 유공자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행정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런 가족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죠. 대부분 그래서 정말 걷기 나쁜 도시, 테러블한 도시를 만든 게 김현옥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지하도 파기, 육교 건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육천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냐면 저 무학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독립문 옆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쭉 흘러서 네네. 지금 원효로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한강까지가 원래 하천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도심부 하천 그러면 청계천만 알지만. 네. 청계천 복개는 56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1978년까지 계속된 거고 그 앞에 하천은 원래
넝쿨레라고 불리던 만초천이라고 불리던 하천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에는 이거를 이제 아사이가와 욱천이라고 이름을 불렀었죠. 욱천. 그리고 이제 한강의 제1지류, 제일 서울에 있는 제1지류라고 불렀던 그 하천이었는데 이제 복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제 작은 하천들 대부분이 바로 그때 복개가 돼요. 복개 공사를 한 거지. 그냥 판자 깔고 그 외에 이제 저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를 덮고 이런 식으로 서 그 욱천 복개 사업을 하고 뒤이어서 이제 강변도로 공사를 해요. 또 여의도 개발 공사를 하고 요거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강변도로 건설은 우리가 강변도로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이 좀 이용하니까 저도 매일 이러고 이제 그 서울의 이제 주요 간선도로가 됐죠. 그런데 제가 한 15년쯤 전에 이 강변도로를 설계한 분을 만났어. 그때 이제 연세가 80이 넘었었는데 자기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강변도로만 설계한 일이래. 왜요? 너무 부끄러워서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그러는 거예요. 감은 공공재예요. 도시의 공공재예요. 도시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접근하고 또 거기에서 쉬고 또 뭐 놀고 즐기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물론 지금도 다 이제 요건 이제 전두환 시대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부 고수부지 체육공원들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걸 전부 차도로 차단을 해놔가지고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걸어서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걸어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이종원 씨는 모를 거야. 이게 60년대, 70년대 초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제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에어쇼를 하고 공군이 그 미사일 폭탄 투하하는 그런 걸 국군의 날 쇼로 보여줬었어요. 한강에다 폭탄을 투하했죠. 한강변에다가 그럼 이제 그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요즘 이제 무슨 서울 불꽃 축제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면 비행기들이 씩씩 날아가다가 폭탄을 터뜨리면 모래사장에서 모래가 폭탄에 펑 터져요. 그걸 저는 어려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어쨌든 강변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접해 있어 시민들하고 네. 다 있어야 돼요. 생활 공간하고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강변도로가 그걸 차단했어요. 뭐 차단하는 거야. 이제 서울 인구가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는 거에 비추어 본다면 이제 되돌릴 수 없지만 애초에 그런 계획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 후회된다. 이 지구상 어느 나라 수도에 가더라도 이렇게 큰 강 주변을 큰 강 이런 아름다운 강을 차도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도시가 없다. 저쪽은 올림픽대로가 있고 이쪽은 강변북로가 네, 있고 그렇죠. 진짜 그러네. 양쪽도 원래 강변 남로, 강변북로, 강변도로였었는데 그러니까 강과 생활권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역할을 이 도로 두 개의 도로가 한 거죠. 근데 이 도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66년 만에도 그 도로가 시급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 도로는 어떻게 만드냐면 강변도로는 원래 강은 그냥 자연 상태로 흐르다 보면 흐르게 놔두면 어느 강이든지 홍수 피해를 내요. 그렇죠. 게다가 한강은 하상계수가 굉장히 높은 강이에요. 하상계수가 높다는 말은 갈수기와 그다음에 이제 홍수기에 그 수위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커요. 예, 예. 우리가 여름에 막 다리 잠기고 이제 계곡이 많고 산이 많고 계곡이 많고 계곡수가 한꺼번에 흘러드는 데다가 비가 이제 장마라는 집중호우 시기하고 예. 가뭄 시기가 너무 뚜렷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얕게 흐르다가도 비가 쏟아지는 계절이 되면 확 불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이 침수가 되는 홍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 한강 물가까운 곳에는 집들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럼 언제나 침수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제방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강변 제방을 쌓는 거지. 그래서 뭐 대개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지었다가 1925년 을죽대 홍수라는 걸 겪은 다음에 일본인들이 좀 제방을 쌓았어요. 한강변에 제방을 좀 쌓은 게 있어요. 근데 1960년 불도저나 이제 이런 그 건설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흙을 훨씬 더 대량으로 이렇게 조달할 수가 있었거든. 골재나 석재나 아니면 이제 흙 같은 거 모래 같은 것들을 그래서 원래 제방이 이렇게 있었다면 제방을 강 쪽으로 더 내어서 쌓아요. 그리고 이 제방 위에를 도로로 만드는 거야. 그게 강변도로예요. 그럼 이 제방과 원래 있던 제방 사이에 원래는 이게 그냥
예, 물이 드나들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가 이제 안전해지는 거죠. 육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생겨. 그러니까 땅을 만드는 거예요. 제방을 쌓는 사업이. 강변도로 건설 사업은 단순한 도로 건설 사업이 아니라 그 뒤에 땅들을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시유지를 만드는 거예요. 땅을 생산하는 거지. 그렇네요. 땅 생산이 가능해. 땅은 그런데 가장 이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강 때문에 강이었는데 그 아무도 없고 그냥 모르니까.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우리 이제 그 이종원 총수는 개총수잖아, 별명이. 예, 예. 그 개가 무슨 개 뜻이에요? 개혁국민의 열림. 우리가 개 그러면 그냥 멍멍개만 생각해. 근데 개는 다른 뜻이 있어요. 개나리 할 때 개도 있고 멍멍개는 아닌데. 천지를 열다. 뭐 개 한자의 개고. 우리가 갯벌 그러잖아요. 갯벌. 예, 갯벌. 바다에 갯벌이 이래 개가 이제 그 개라는 뜻이거든. 개는 뭐냐면 또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들어봅시다. 여기 마포구 상암동이란 말이에요. 네네. 마포, 마포인데 이걸 한자로 쓰면 마는 삼배할 때 삼이라는 글자예요. 포는 개라고 읽어요 우리 말로 개. 포구포도 그게 아니라 개예요. 포 개예요 개. 그래서 삼개. 삼개. 마포가 삼개예요 같은 뜻이에요. 삼개. 그럼 이 개가 뭐냐? 개는 가이라는 뜻이에요. 가이요? 응.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가히 없어라. 오, 어머니 희생은 가히 없어. 어, 가히 없어라. 그 가가 뭐냐는 거죠. 물가. 아, 물가가. 물가라는 말은 땅 끝이란 말하고 같아요. 오. 물과 땅이 만나는 데가 가야 가. 어, 그래서 가장자리라고 가장자리, 그러잖아. 예. 가장자리. 그 가장자리를 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물과 땅이 만나는 데는 바다든 강이든 간에 고정적이지 않아요. 물이 들어와서 물이 됐다고 하다가 물이 빠지면 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역을 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줄여서 개. 그래서 바다에서는 갯벌. 그래서 갯벌이는구나. 그래서 물이 있을 때는 그냥 물이 그 바다고 물이었다가 땅이었다가 왔다 갔다 물 빠지면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이. 가이 네, 끝이야. 끝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럼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네. 네, 지극하여라. 끝이 없어라. 그 가이 없어라. 물 그렇죠. 가는 경계선이란 뜻이에요. 끝이 없어라는 말. 경계란 뜻이기도 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땅과 물의 경계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경계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네네. 이제 제방을 이쪽으로 쌓으면서 땅이 생기고 이 땅을 택지로 팔아넘기는 거야. 돈이 생기죠. 엄청나죠. 이런 걸 계속 가니까 한 게 재미가 들리니까 이걸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쪽 그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해서 워커힐까지 원래는 이건 나중에 이제 워커힐빌이랑도 관련이 되는데 워커힐에 호텔을 지어놓고 처음에는 네네. 미군들이 지난번에 4대 의역 비리 얘기했을 때 워커힐을 지은 것이 미군이 휴가 때 일본에 가서 놀지 않고 이 워커힐 가서 놀게 하려고 지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포공항이 있었으니까 네. 김포공항에서 워커힐까지 최단 거리의 도로를 놓겠다고 해서 공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들린 거지. 땅이 생기니까. 이건 땅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공사비 몇 배를 빼고도 남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노다지 만드는 일이었어요. 강변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착수였던 거예요. 그걸로 네. 이제 엄청난 공사비를 서울시는 벌었어요. 그렇네요. 그것만 해도 무슨 세금 한 푼 안 쓰고 돈 안 쓰고 그냥 거기서 번 돈으로 공사하고 하면서 이제 그 재정 투입 없이 그러네요.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하는 한편에서 이제 여의도 개발 공사가 시작돼요. 원래 여의도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무인도였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거기에 이제 비행장 하나 만들어 놓고, 여의도에 비행장을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이제 이게
너의 섬이란 뜻이거든. 여의도가 너의... 너여자 의자는 그 어조사 의자에 보통을 너의 섬 너희는 너나 가져라는 뜻이야. 아, 가치 없는 쓸모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던 밤섬 율도라고 하는 건 유인도였어요. 사람이 거긴 사람이 살았고 유인도. 조선시대도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배 만드는 사람들. 네. 거기 무슨 조선소가 있느냐 하지만 정식 조선소가 아니고 네. 또 이제 큰 배들은 지방에서 만들어요. 네. 포구에서. 네. 군함이나 이제 전선이죠. 네. 좋은 선 몇백 명씩 타는 배들을 만드는데 이 배들을 한 몇십 년씩 쓰다 보면 이제 이건 배도 당연하지 나무로 만든 거니까 있으니까. 수명이 다 하잖아요. 근데 큰 배를 만드는데 수명이 다 해도 목재가 다 썩지는 않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쓸만한 목재들을 따로 모아서 나룻배라든가 고깃배라든가 하는 작은 배를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재료로. 재료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밤섬에 살았다고. 그 후손들이 1960년대까지도 계속 살았다고. 재활용이었네요.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 후손들이 이게 그 밤섬 일대에 살았어요. 장인들이 많았겠네요. 그래도 기술 있는 사람도.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유명하지 않다고 혼나겠죠. 여균동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영화. 영화 감독. 그분이 그 거기 출신이에요. 밤섬 출신이에요. 밤섬에서 사람이 밤섬에서 유인도니까 고향이 고향이 밤섬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시구나. 드물죠. 근데 마포구 창전동으로 다 이주시키고 강제 이주시키고 예. 밤섬을 폭파해. 폭파해 버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토사를 가지고 여의도에다 옮겨 쌓아서 여의도를 키우고 네. 제방 공사를 한 그걸 이제 둥글게 둘러싸는 제방이라고 해서 윤중제라고 했죠. 근데 새로 만든 말이에요. 그런 제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 자체를 둥글게 둘러싸서 아예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벚꽃 심어서 윤중제 벚꽃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유인도를 없애고 무인도를 이제 키웠는지 사실 이 밤섬은 유인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의 위락지 같은 거였어요. 1956년인가 7년인가 아마 큰 사고가 났었어. 문인협회 주관으로 밤섬에 원유회를 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유명한 문인들 여럿이 이제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밤섬을 왜 폭파했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죠. 왜 쓸데없는 여의도를 키우고 밤섬 주민들을 이제 이주시켰느냐 보상금 줘가면서 네. 근데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죠. 여의도 비행장 주변에 비행장 일대에 이제 비행장을 더 키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놓고는 하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5.16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여의도 광장이 됐었어요. 오. 그리고 여기서 87년 노태우 김영삼 유세가 있었죠. 그렇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의도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여의도랑 보라매 공원 두 개인 거였죠. 보라매 공원은 이제 김대중 후보가 당시 유세를 했었고 여의도 100만 명이 넘게 그 노태우 유세 때 130만 명인가 이제 거기 참가했다고 하는 게 나오죠. 몇 백만 명이 들어갈 만큼 큰 광장을 만들어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큰 광장은 없어요. 그러네요. 광장은 그렇게 큰 광장은 뭐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여의도 그 광장 밑에는 이제 지하 벙커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면 여의도 원래 있던 비행장을 대규모 확장하고 겉으로는 광장이라고 만들면서 실제로는 전시 비행장으로 쓰기 위해서 여의도를 그렇게 개발했구나. 한 거예요. 애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은 전시 비행장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뭐 이제 나중에 국회의사당 옮기고 하는 건 그때 계획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전격적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 여의도 동쪽 지대를 이제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강남 개발의 시작이죠. 여의도의 동쪽. 원래 영등포구 여의도 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이름도 없었어요. 지명이 원래 지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일대예요. 여의도고요? 아니, 저 그 영동 지금 서초리 신살이라고 하는 아, 저기 강남이. 네, 강남이 오. 원래는 소속이 경기도 있죠. 맞아요. 경기도 맞아. 광주군 언주면이었다가 그 한강을 중심으로 이쪽 그랬다가 이제 63년도에 서울로 편입하면서
서울시 성동구 언주출장소 관할지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 이름이 있었어. 지금도 언주로라고 들어본 거예요. 예, 원래 언주면이 거기에 중심이에요. 아, 그 말이 아직 그 지명이 남아있구나. 언주라는 지명이 남아있어요. 서초동도 마찬가지. 서초리였어요. 서초리. 그리고 양진 말도 양재리였지 뭐. 아, 양진 말죽거리가 달래 양재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리 단위들을 이제 그냥 동으로 쓰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성동구 언주출장소, 뭐 서초동 아니면 뭐 신사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상태였다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이제 그 무슨 뭐 언주지구 개발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그냥 영등포 동쪽 일대 경계를 정하지 않고 네.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66년 말부터 이제 66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강남 개발의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그 이제 영동시장 일대라든가 신사동 주변 더 나가서 저쪽에 잠실 송파 잠실지구까지 이제 개발 뭐 정신없이 하는 거죠. 뭐 한강변에다 이렇게 모래 뒤엎어버리고 모래 퍼내가지고 이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택지를 개발하고 이제 도로를 놓고 논밭을 택지로 바꾸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66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업이 역시 이제 돈과 관련돼서 처음에는 진행이 됐어요. 강변도로 건설이 택지 만들어 팔아먹는 사업과 같이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겠어요? 그 전에 50년대 말부터 서울 근교의 논밭을 택지로 바꾸는 사업은 진행을 했었어요. 네. 이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구획 정리라고 하는 거는 네. 여러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네. 논에 이제 꼬불꼬불한 논을 이제 평지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 좀 직선으로 나눠가지고 같은 평형으로 그 논 주인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것도 구획 정리죠. 근데 이제 이 논밭을 택지로 개발해서 구획을 전해서 도로 선하고 이제 택지로 쓸 면적을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구획 정리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농지가 택지가 되면 땅값이 당연히 몇 배씩 오르죠. 그렇죠. 몇 배씩 오르면은 이제 그 돈으로 땅 주인한테 돈을 주는 그 돈을 받는 대신 땅을 좀 더 받아서 네. 그걸 도로 넓히는 데 쓰고 도시 기반 시설 좀 쓰는 만드는 데 쓰고 네. 이런 기법들은 50년대 말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 들어와서 이런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은 이제 군인들한테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논공 행상식으로 좋은 땅을 싸게 주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관행이 됐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강남 일대 그 논밭을 전부 택지로 만들어서 분양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를 텐데 예. 그 이익을 누가 먹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그게 이익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서울 시민은 하루가 다르게 1년에 30만에서 5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 지으려고 하는 집터는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 옛날의 도심부에는 이제 집이 없고 강남을 이제 이렇게 개발해서 집터를 쓰면 엄청난 돈이 생긴다는 게 누구의 눈에나 보이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개발할 거냐 이 문제가 개발 권한을 지닌 사람들한테는 너무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시 그 강남 개발의 실무를 담당했던 서울시 건축과장, 나중에 도시계획과 국장을 거친 사람인데 윤진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해고에 따르면은 박정희 휘하에서 이 강남 개발의 실무를 총 지휘한 사람은 경호실장 박종규였다고 그래요. 시간이 다 됐네. 네. 경호실장 박종규가 이 강남을 어떻게 요리했는지. 네, 그건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하도록. 네. 야 오늘도 참 새록새록. 제가 어렸을 때 박사님 제가 73년생인데 70년대 후반에 제가 6, 7살 때 미취학일 때 그때는 한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한강을 갈 때 걸어서 갔었어요. 그렇죠. 진짜 강변북로 이런 게 없어. 그때 없었죠. 몇 살 몇 년도 어디 살았어요? 78년 79년 여기 잠실 근처. 잠실 쪽? 잠실 쪽까지는 그게 안 들어갔죠. 없었죠. 예. 저 아직도 기억이 가다 보면 물이 이렇게 나왔고 여름에는 거기가 모래고 막 좀 좀 비 내리고 그러면 그 물을 해서 위험하고 빠져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너 절대 거기 놀러 가지 말아라. 막 그리고 막 갈대숲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어렸을 때 그냥 기억이 걸어서 갔던 것 같아요. 참 별 다시 기억을 나게 하고 야 이런 식으로 강북 강변 우리가 지금 편하다고 생각했던 도로가
공공재를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그렇죠. 그런 적, 시민의 접근을 이제 불가능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강 접근 강 조망권을 그렇죠. 그 주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강변도를 놓고 나서 그 안에 그 바닥 붙여서 택지를 만들고 네. 아파트를 지어요.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강변 조망권을 독점하는 거예요. 강은 그 사람들만 보는 거야. 그 뒤에 들어간 사람들 강이 안 보여. 그렇죠. 이렇게 돼 버려요. 그렇죠. 산에서도 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인 그 자연 조망권마저 이제 그 저 집값에 따라 네. 집값에 따라 이제 그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 버리는 네. 그런 결과를 빚어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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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박사님 오늘 2시간이나 너무 뭐 다른 건데 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자들은 따로 네. 보겠지만 우리는 연속 저희가 우리 박사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박종규가 등장합니다. 예. 드디어. 네, 오늘 박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